배고파. 마트나 갔다 올까? 벨트가 없는 고무줄 바지를 입은 그가 이토록 배가 고파하며 마트를 간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양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수 안 가득 시리즈 리셋.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요청해주셨던 한상 가득 시리즈가 편의점이 아닌 대형마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상 가득 대형마트 대망의 첫 번째 편. 이마트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이제이의 한상 가득 시리즈, 이번에는 편의점이 아닌 대형마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상 가득 시리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뭐 한상 가득 편의점 끝나고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대형마트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고, 갑자기 또 다이어트 컨텐츠를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몸짱 컨텐츠를 시작한,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벨트 딱 풀고 그냥 마음대로 원래 먹던 대로 한번 신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음식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상, 와,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한 5kg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먹을 거냐? 예, 다만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파는 즉석 요리들이 거의 가족들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그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섬주섬 먹고 JJ 스튜디오 임직원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만 달아주자.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에피타이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입니다. 베트남식 분짜 샐러드, 대만식 샌드위치인데 오렌지 맛 블루베리 맛이래요. 아이, 뭐 그래요, 우리나라식 샌드위치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상큼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맛부터. 아,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는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봤을 때는 무슨 샌드위치에 블루베리를 집어넣어 했는데 잼이었구나. 아예 잼이면 맛있지. 블루베리에서 느껴지는 그 상큼한 향이 쫙 올라오면서 고소한 치즈가 싹 퍼지면서 달콤한 큰 치즈가 딱 찔러주면서 빵이 또 폭신폭신 맛있어! 야, 이건 초판부터 맛집이네 이거. 조금씩만 먹는다 그랬는데. 자, 다음은 오렌지 맛! 야, 근데 이거 하나에 1800원이면 싸진 않다. 여러분들은 밤에 가서 싸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구성은 뭐 크림치즈에 체다치즈에 오렌지. 야, 이 오렌지 맛 빵을 내가 먹어본 적이 언젠지. 되게 오렌지. 먹을게요. 미묘하다. 되게 오렌지. 이게 먹자마자 오, 완전히 맛있어 라고는 못하겠어요. 오렌지랑 빵을 같이 먹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 맛이에요. 야, 그리고 여기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슬라이스 껍질이거든요? 요게 입 안에서 같이 씹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바로 그 맛입니다. 너 바보야? 그 왜 말을 못해? 와, 뭐냐 이거. 에피타이저 중엔 제가 요 녀석을 제일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베트남식 분짜 샐러드 따단! 뭐 이러면 편집자가 TMI로 넣겠죠. 뭐니? 그건데 짜라라, 조금 한국식 스타일의 분짜 샐러드가 아닌가 합니다. 원래 그 분짜는 돼지고기인데 얘는 지금 소 불고기 같은 걸로. 일단 합격. 양념이 막 엄청나게 배있는 짭조름한 고기의 맛이 아닌데 또 소스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양파 있고요, 오이 있고요, 무 있고요, 이거 봐, 당근 싫어하는 당근 있고요, 이거는 뭐 라디치오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무튼 풀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곤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샐러드니까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칼로리를 좀 낮게 가볍게 만들어 놨다. 자, 그 다음에 요 소스가 이제 베트남 분짜 소스랍니다. 냄새는 비슷해요. 꾸릿꾸릿하면서 그 매콤한 향이 샥 올라오는 뭐 그런 느낌. 요거를 샤랄랄랄랄랄랄랄랄라 뿌려줍니다. 새우 젓 같은 냄새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먹을 땐 클래식 음악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야, 이거는 무슨 그거 같아요. 쟁반국수에 소고기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비빔냉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짜 소스를 딱 넣어가지고 쌀국수 스타일로 곤약이랑 같이 무슨 이거는 정체불명의 음식이냐. 이거 약간 애매해요. 이게 완전 맛있어는 아니고 좀 약간은 끔찍한 홍종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뭐 나 왜 말이 못하냐고! 비빔면 소스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팔도 비빔장 특제 소스를 살짝만 넣어볼게요. 살짝 고추장의 맛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고추장 비빔장 이거로 딱 하면은 요 소스의 그 젖 같은 냄새 그 새우젓 같은 그런 비린내가 조금 강해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거 비빔장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군짜 소스보다는 비빔장이 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밥입니다. 또 이마트에 즉석식품 하면은 초밥이 빠질 순 없죠. 이렇게 10가지 맛의 초밥이 들어있는 초밥 세트. 자, 일단은 연어 초밥에다가 끝에다가 간장 똑 묻혀가지고 확실히 제가 오전에 가서 사와가지고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이게 저녁 때 되면 싸지는 이유가 있구나. 자, 이번에는 광어. 뭔가 초밥 위에 회가 엄청 얇게 슬라이스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딱 밥이랑 같이 입 안에서 이렇게 씹으면은 생선의 맛과 향과 식감이 약간 나면서 밥이랑 같이 싹 그냥 사라질 정도. 자, 요건 뭐냐, 요 미끌미끌한 거 요거 이름 몰라요? 네, 그냥 먹어. 쫄깃쫄깃한 오징어 초밥.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소고기 초밥. 요거는 간장을 안 찍어 먹어도 위에 소스가 이렇게 딱 간이 딱 돼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그냥 밥 위에다 소고기 올려가지고 딱 차갑게 먹는 느낌. 맛있어요. 대형마트는 근데 초밥이 나쁘지가 않아. 퀄리티 괜찮아요. 먹다 보면 다 이렇게 부스러져서 그렇지 괜찮아. 라쿄 깔끔한 마무리 좋았다. 장어 초밥. 제가 요즘에 조금 기력이 좀 쎄한 것 같아가지고 장어를 준비를 했다고. 일단 세트 구성 딱 보세요. 계란, 지단 이렇게 노란 거 딱 들어가 있고 거기다 장어 이거 간장 양념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 싹. 아하! 깔끔하게 계란 없이 장어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실한 장어예요.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 맛이야! 간장의 향과 함께 그 겉에 또 김의 고소함이 느껴지면서 장어의 살짝 느끼한 향을 간장이 딱 잡아주면서 탱글탱글 쫄깃쫄깃하게 입안에서 씹혀요. 힘내서 더 먹을 수 있겠다 진짜. 아니, 초밥 먹을 때는 국이 또 있어야죠. 자, 버섯 된장국. 요거는 물 기준선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역 된장국이랑 버섯 된장국 두 개를 사왔는데 표지선까지 물을 딱 부은 거거든요. 양도 적고 비주얼도 좀 800원이면은 컵라면을 하나 사서 그냥 끓여 먹을 거거든요. 아, 근데 이마트 거니까. 싱거워. 여러분, 그 표시선보다 살짝 덜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어는 역시, 자, 장어 꼬리 초밥. 여기다가 계란을 딱 올려가지고, 한 입에. 힘이 나는 맛. 미역 된장국 한 입 호로록 딱. 자, 그럼 다음 음식 갑시다. 육류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된 요 고기들 또 그냥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엄청나게 맛있는 뭐 그런 녀석들인데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마녀 냉채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채족발이니까 얇게 슬라이스를 썬 거겠죠? 자, 그리고 뭐 깨소금, 파슬리가루. 여기에 엄청난 존재감을 표시하는 요 녀석! 나는 냉채 소스다! 안 물어봤거든? 냉채 소스 쫙 뿌리면은 따라란 노란색 겨자 소스에 약간 조금 홀그레인 머스타드에서 나오는 요 녀석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요 녀석을 아무래도 이게 마트에서 냉장고 앞에 있던 뭐 그런 거라서 족발의 느낌이 부드러운 고기의 느낌보다는 살짝은 퍽퍽한 감이 있어요. 근데 지방 있는 부분이랑 같이 먹으면은 괜찮아요. 쫄깃쫄깃함이 느껴지니까 아쉬운 대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족발 치고는 나쁘지 않다. 근데 가격이 15,000원이면
냉채족발은 그냥 한 2-3만 원 하면은 그냥 그걸 사드세요. 자, 다음 음식은 양념 닭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마트 불족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닭발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 불족발도 맛있었거든요. 비슷한 과기 때문에 맛있지 않을까? 아, 맛있다. 무뼈 닭발의 쫄깃한 맛과 오독오독거리는 맛있는 그 닭발.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약간 달콤한 향이 쫙 느껴져요. 그러면서 매콤함이 나중에 쫙 올라와주는 달콤 매콤한 닭발 느낌입니다. 이거 술안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기대를 했던 녀석입니다. 매콤 돼지 껍데기. 자, 이렇게 파슬리 가루가 뿌려져 있고 참깨 가루가 이렇게 매콤한 양념의 요리가 된 돼지 껍데기 먹어 봅시다. 이거는 진짜 먹으면 또 막 이게 소름이 돋아가고 막 이게 우리 절로 나올 정도로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 여러분, 매콤한 그 이마트 불족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념 어마무시하게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돼지 껍데기를 쫄깃한 부분만 딱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딱 썰어가지고 버무려놨어. 와, 불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100%예요 이거. 입 벌려 족발 간다. 아, 매콤하면서 지금 땅구멍도 슬슬 열려가고 땀이 삘삘 나기 시작했거든요. 멈출 수가 없거든요. 맛있으니까. 얘가 최고였다. 오늘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1등. 자, 다음은 수제 떡갈비. 요거는 좀 데워서 먹는 게 맛있겠다. 요거 좀만 데워올게요. 어우, 따뜻해. 좋아. 데워왔습니다. 탁탁탁 썰어서. 진짜 큼직합니다. 떡갈비 요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굉장히 두꺼운 떡갈비고 그 갈비 양념이 딱 느껴지면서 뜨끈뜨끈하게 쫄깃한 맛과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와, 진짜 밥상에 이 떡갈비 있으면 밥 두 공기 세 공기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내가 봤을 때 껍데기는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딱 이렇게 해서 떡갈비 한 입 먹고. 완벽해. 아, 여러분, 이거는 밥도둑입니다. 꼭 떡갈비는 밥이랑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얘만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간도 잘 돼 있어갖고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 두께는 이거 냉동 떡갈비랑 비교를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맛있어. 자, 다음 음식은 튀김입니다. 첫 번째 튀김, 치킨 사새우 치킨 반, 새우튀김 반. 여러분, 그 이마트 새우튀김은요, 예, 식어도 바삭한. 데워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아까 먹던 요 녀석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스위트 칠리 소스 새우에다가 확 찍어서. 맛있어요.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데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치킨인데 이건 뭐냐, 이건 작은 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세트로 먹을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하겠죠? 네. 치킨도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오래 튀기셨어요. 갑옷을 제대로 입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이런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어요. 딱딱한 매력. 껍데기 싹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소스에다 딱 찍어서. 요 살이 남아요. 살이 남으면 다른 소스에다 한 번 더 찍어서. 자, 이번엔 바베큐 소스입니다. 요거 그대로 딱 먹으면은. 가슴살 먹었고 다리살 먹었으니까 이번엔 날개. 얘도 조금 이제 말라 비틀어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입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동닭인가? 인가? 신세계는 나중에 갑시다. 이게 보시면은 수분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 굉장히 말라 비틀어진 느낌이잖아요. 맛도 거기서 생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 치킨 사새우가 아니고 콜라 주세요. 아, 안 되겠다. 아, 살겠새우? 자, 이번에는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녀석입니다. 바로 닭껍질 튀김.
닭껍질 튀기 리뷰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마트에서 파는 녀석부터 먹어보고 KFC는 나중에 도예목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닭껍질 튀김 유튜버분들이 드시는 거 보면은 되게 바삭하고 딱딱한 소리가 이제 먹을 때 났었거든요. 와, 완전 이게 닭껍질 튀김이 야무진 튀김이었구나. 자, 일단은 어떤 맛일지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한번 찍어서. 느끼해. 여러분, 왜 그 일반적인 크리스피 치킨 있잖아요. 요런 되게 바삭하게 튀어가고 요런 조그만 껍데기 부분들을 다 그냥 떼갖고 그냥 입에 털어놓는 기분. 닭껍질의 맛이 안 느껴지고 그냥 튀김 옷의 맛만 나는데 닭껍질 부분이 여기 좀 보이거든요? 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뭐냐 이거. KFC께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차라리 과자를 먹겠다. 그래도 한번 집어든 거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위트 칠리 소스와 함께. 와, 식감의 맛으로 먹는다면 먹을만하다. 하지만 엄청난 기름기를 머금고 있고 밑간이 엄청나게 심심하게 돼 있거나 안 되어 있어서 이마트의 닭껍질 튀김은 모르겠어요. 원래 닭껍질 튀김이 그냥 이런 맛인가? KFC도 조만간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아. 자, 다음 음식은 통살 꼬치. 자, 요것도 튀김인데 간장 양념이 된 녀석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무난한 튀김 닭꼬치의 맛, 간장 소스의 맛도 나고 머스타드랑 마요네즈를 촥 뿌려놔가지고 느끼함과 짭조름함의 콜라보레이션. 맛있어요. 퍽퍽한 살이 아니고 쫄깃하고 야들한 그 살 있죠? 네, 그걸 넣어놨어. 자, 요 녀석도 보면은 허니머스타드랑 마요네즈가 또 뿌려져 있어요. 양념 소스랑 잘 어울릴 겁니다. 뭐 그냥 비주얼만 봐도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맛있어요 라고. 얘처럼 나는 냉채 소스다. 맛있어요! 이거는요, 맛이 없으면 반칙이에요. 소스 이렇게 때려 박았는데 거기다 닭도 퍽살이 아닌데 무난하게 맛있는 꼬치였다. 자, 이번에는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이렇게 네 가지 맛을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더블 올포유 피자를 사왔습니다. 이 고구마 무스를 기점으로 이쪽이 치즈 피자, 콤비네이션, 직화 포크, 와규 쉬림프 피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먹을 가장 기본이 되는 치즈 피자부터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와서 이렇게 치즈가 녹았습니다. 치즈 피자의 맛은 어떨? 어우, 뜨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로 설명서에서 나온 대로 2분을 딱 데웠더니 이게 빵이 엄청나게 촉촉하면서 치즈가 쭉 늘어날 정도로 녹았어요. 치즈가 막 엄청 두껍게 깔려있는 느낌이 아닌데 적당히 느끼하면서 적당히 기름지고 그냥 적당한 피자 같아요. 일단 크기는 큰데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치즈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요만큼은 있네요. 잠깐만,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피자. 예, 이 사람들의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자는 이렇게 싱겁지 않습니다. 두세 개 먹으면 짜서 못 먹을 정도의 그런 맛인데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자를 한국식으로 바꿔놨다. 조금 더 싱겁게 만들었다. 근데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피자는, 자, 비프 콤비네이션입니다. 아이고, 근데 피자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고기들이 조그맣게 살짝 씹히는 맛이 나면서 그냥 무난하게 담백한 콤비네이션 피자다. 좀 자극적인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스를 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명란 마요네즈입니다. 자극적인 맛 하면 뭐 스리라차 소스 괜찮잖아요. 쌀국수 소스를. 시큼하면서 칼칼하고 짭조름함이 같이 딱 들어와서 이거랑 간이 되게 잘 맞는, 맛있어요. 소스 맛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피자는 역시. 자, 다음은 와규 쉬림프 피자입니다.
자, 요거는 소스가 뭔가 이렇게 많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덜 싱겁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2분 데운 다음에 한 2분 식혀서 드세요, 여러분. 요거는 도우에 뭔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양념으로 무엇이 들어갔느냐? 도우에 달콤한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다른 피자들보다 좀 자극적이게 양념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머리로 가서 달콤하게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요거 괜찮다. 새우에서 느껴지는 바다향과 고기의 쫄깃쫄깃함이 치즈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요 소스가 살짝 매콤한 소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스리라차 한 번 더 도와주세요. 거기다가 명란 마요네즈까지 쫙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많이 뿌려서 모아놨어. 이렇게 마요네즈 스리라차 소스 콤보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에는 안 좋을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은 누구냐? 직화 포크 피자. 자, 요거는 소고기도 들어있고 요렇게 동글동글한 돼지고기도 들어있어요. 소고기 맛과 돼지고기의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피자 과연 어떨지. 돼지고기는 되게 쫄깃쫄깃하다는 느낌보다 좀 탱글탱글하게 좀 뭉쳐져 있는 느낌이고 소고기가 쫄깃쫄깃해요. 그게 이제 같이 느껴지면서 스모키한 향이 올라오는 피자인데 요거를 더 맛있게 먹을 스리라차 넣어서 자 요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죠. 불맛이 나면서 명란 마요는 이제 그 짭짤하면서 고소한 향 딱 들어오면서 스리라차가 칼칼하게 딱 싸. 와 쌈싸 먹기 마뭇. 오. 자, 이마트 피자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부담스럽지 않은 맛을 가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작품만 알았죠. 예전에 제가 이마트 피자를 불족발이랑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껍데기 딱 올려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니? 이거야! 아 이거 진짜 맛있었네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이마트 불족발 매콤한 이 양념이 치트키야.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디저트 타임입니다. 몽키 소프트 케이크 슈크림 몽땅. 요거는 이마트 거는 아닌데 사과랑 배신이랑 홍삼이 같이 들어있는. 아 이거 뭐 젤리야 음료수야 뭐 써있질 않아. 아무튼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음료수.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몽키 소프트 바나나 케이크. 이렇게 바나나 모양의 빵에다가 끝에 초콜릿으로 푹 찍어 놓은 듯한 그런 비주얼인데 이게 바나나 냄새가 살짝은 도는 것 같아요. 자 모양만 바나나인지 바나나 맛도 날지 먹어보겠습니다. 폭신폭신하면서 살짝 퍽퍽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생도넛 같은 맛. 바나나 맛 생도넛. 근데 나쁘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 이거 이런 거 한 입 먹고 우유 같은 거 아 뽀로로 있었지. 사과, 매실, 홍삼. 야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주소 없는 음식이다. 끔찍한 혼종이 아닐지. 들어오는 맛은 사과랑 매실인데 끝맛이 홍삼이야. 아 이쁘다 하고선 팍 때리는 느낌. 입안이 살짝 씁쓸하다 싶을 때 또 달콤한 거. 너무 달다 싶을 때 씁쓸한 거. 자 그 다음 음식은 슈크림 몽땅. 제가 이거를 저희 사무실에 업소용 냉동고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30분 동안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슈크림이 지금 만지면 어우 차가워. 야 이거 가운데 보세요. 이거 슈크림이 그냥 몽땅 다 들어갔어. 거의 지금 이거 먹으면은 101kg 되는 맛. 와 크림빵을 먹는데 빵보다 크림이 더 많이 씹히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확실히 제가 냉동실에다가 지금 한 스푼 넣어놓고서 먹어서 그런지 시원하게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는 것 같고 맛있어요. 아 근데 위에다가 이거 딸기잼 한번 싹 뿌려서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110kg 찌는 맛. 요거는 뭔가 부모님들이 사과, 매실, 홍삼이 들어있다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애한테 사주면은 애는 처음에 딱 먹고서 사과 맛이랑 매실 맛이 들어오니까 오! 하고서 먹다가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한상 가득 대형마트 첫 번째 편으로 이마트의 즉석 음식들을 한번
털어 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대형마트도 참 많더라고요. 홈플러스 있죠, 코스트코 있죠. 이렇게 한 편씩만 해도 세 편을 더.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대형마트의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십시오.